쿠션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블랭킷을 이렇게 잘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 블랭킷을 접을 건데 어떻게 접으시냐면 얘가 너무 이렇게 두껍게 접혀도 이게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으시냐면 저는 지금 6칸을 만들었잖아요. 1, 2, 3, 4, 5, 6 6칸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접습니다. 지금 화면에 다 안 들어올 건데요. 이렇게 3칸이 되게 접고 반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요 정도 되는데 자 이거는 막 사이즈를 재서 막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자 기초 사슬을 잡는데 한 100개 정도를 러프하게 잡아주세요. 이 패턴을 만들 때는 6의 배수거든요. 일단은 100개를 잡아놓고 이게 다 손땀이 다르기 때문에 몇 코라고 딱 찍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사슬을 100개를 러프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늘은 모사용 4mm 사용하고 실은 마찬가지로 토템입니다. 자, 100개의 사슬 잡겠습니다. 네, 사슬을 러프하게 100개 잡았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사슬 잡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만들어주고, 지금 잡고 있는 이 사슬. 자,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사슬. 자, 이제 코산에다가 계속 떠줄 거예요. 네 번째 사슬, 코산. 자, 여기 사슬을 돌리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얘가 코산입니다. 자, 코산에서 세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산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이 스티치는 다 한길긴뜨기로만 떠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각 코마다 계속 한길긴뜨기를 쭉 넣어주시는데 코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어디까지 뜨셔야 되냐면 자, 얘가 패턴을 보면 얘를 뜨면은 원래 패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사슬을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저는 이 모양보다는 얘를 이렇게 세로로 세웠을 때 이 무늬가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슬이 시작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양쪽은 그냥 나중에 짧은뜨기로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코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는데 어디까지 뜨셔야 되냐면 자, 지금 이 사슬 있죠? 한길긴뜨기를 쭉 떴을 때 얘 지금 블랭킷에 이렇게 올려봐요. 올려보신 다음에 한 이렇게 감기고 이 끝에서 위로 한 3cm 정도 올라올 때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길긴뜨기를 카운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3의 배수로 맞춰주면 됩니다. 6의 배수로 맞춰주면 돼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쭉 한길긴뜨기를 쭉 두고 이 블랭킷에 이렇게 딱 감았을 때 이런 식으로 딱 감았을 때 다 감기고 위로 양쪽이 3cm가 올라올 때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뜨겠습니다. 네, 저는 한길긴뜨기를 쭉 떠서 왔습니다. 한길긴뜨기를 쭉 떴을 때 이제 얘를 블랭킷에 이렇게 감아서 보면 한 위로 3cm 정도 올라오는 때까지 일단은 코스 카운팅 안 하고 쭉 떠주다가 그 자리까지 거의 근접을 했을 때 이걸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 여기 사슬 3개 했던 자리입니다. 사슬 3개 하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이 지금 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하는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부터 셌을 때 쭉 떠서 저는 84코가 될 때까지 떠줬습니다. 84는 6의 배수죠. 자, 이렇게 떠줬고 이거는 손땀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좀 짱맞게 뜨는 것 같지만 얘가 울실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렇게 늘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딱맞게 떠도 오히려 크게 뜨는 것보단 그게 더 낫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84코가 될 때까지 떠줬고, 자, 이어서 자, 여기가 84번째 한길긴뜨기입니다. 사슬 2개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지금 여기 사슬 두 개는 맨 처음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긴뜨기 하나를 대체하는 사슬이에요. 그래서 이 첫 코는 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 코. 자, 계속 이제 앞 걸어뜨기와 뒷 걸어뜨기가 나올 건데요. 자, 실 한번 감고,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몸통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앞 걸어뜨기입니다. 실 감고 실 끌어오고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로 대체한 긴뜨기 하나, 앞 걸어뜨기 두 개 했어요. 자, 그 다음 세 코는 하나, 둘, 셋 뒷걸어뜨기가 들어갈 겁니다. 실 감고 뒷걸어뜨기는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앞에서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뒤에가 나오게 걸어주시면 돼요. 뒷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뒷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자, 그 다음 세 코는 앞걸어뜨기로 갑니다. 실 감고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실 감고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실 감고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자, 그럼 모양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세 코 남겨놓고, 자, 마지막 세 코는 이제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여기 사슬 3개 했던 곳이에요. 하나, 둘, 셋. 세 코 남겨놓고 그 전 코까지 계속 이걸 교차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앞걸어뜨기 3번 했으면 그 다음 뒷걸어뜨기로 3코, 뒷걸어뜨기 3코 했으면 그 다음에 앞걸어뜨기로 3코. 제가 6코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실 감고 앞걸어뜨기 했으니까 이번엔 뒷걸어뜨기. 뒷걸어뜨기로 3코 갑니다. 둘, 앞걸어뜨기랑 뒷걸어뜨기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앞걸어뜨기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돼서 이렇게 스티치가 나오고, 뒷걸어뜨기는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줄이 하나 이렇게 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뒷걸어뜨기 3개 했으니까 이번엔 앞걸어뜨기로 3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계속 3코씩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를 3코씩 교차를 해서 마지막 3코 남겨놓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코, 하나, 둘, 셋, 3코 남겨놓고 앞걸어뜨기 3코, 뒷걸어뜨기 3코를 계속 교차 반복을 해서 쭉 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코 남겨놓고 그 전은 앞걸어뜨기 3개로 끝났어요. 자, 실 감고 그 다음은 뒷걸어뜨기. 그 다음 코도 뒷걸어뜨기 해줍니다. 뒷걸어 한길긴뜨기입니다. 자, 마지막 여기 사슬 3개에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사슬 3개 중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실 한번 감고 이번엔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긴뜨기.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슬 2개, 하나, 둘 해주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슬 두 개는 긴뜨기 하나 대체하는 사슬이고, 지금 보이는 이 첫 코를 얘가 대신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치를 하나 해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가냐면, 지금 편물을 돌리면 여기 앞걸어뜨기 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앞걸어뜨기 한 모양이 나오면 뒷걸어뜨기를 하고 뒷걸어뜨기 한 모양이 나오면 앞걸어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전단에서는 뒷걸어뜨기를 한 거지만 편물을 돌리면 얘가 앞걸어뜨기 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 앞걸어뜨기 한 데는 뒷걸어뜨기를 넣어줘요. 실 감고 자 그 다음 코 여기입니다. 뒷걸어뜨기 바늘 넣으셔서 뒷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또 실 감고 뒷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뒷걸어뜨기 모양으로 세 개가 나왔죠. 지금 뒷걸어뜨기 한 데는 이렇게 앞에 사슬처럼 줄이 가 있고 앞걸어뜨기 한 모양은 이렇게 앞으로 얘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단에서는 반대였어요. 여기가 뒷걸어뜨기처럼 보이지만 전단에서는 여기를 앞걸어뜨기 했던 단입니다.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지금 딱 보이는 모양을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뒷걸어뜨기처럼 된 모양은 앞걸어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실 감고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요. 앞걸어뜨기 또 실 감고 그 다음 여기죠.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겨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앞걸어뜨기 한 모양처럼 지금 전진이 돼 있죠. 하나 둘 셋 세 코가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앞걸어뜨기로 보이는 데는 뒷걸어뜨기로 떠줍니다. 하나 둘 자, 뒷걸어뜨기처럼 보이죠? 뒷걸어뜨기 하나 둘 셋 이 세 코를 앞걸어뜨기로 바꿔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좀 입체감이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딱 편물이 놓인 모양을 보시고 앞걸어뜨기로 돼 있는 데는 뒷걸어뜨기 뒷걸어뜨기로 돼 있는 데는 앞걸어뜨기 보이는 모양의 반대로 떠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쭉 떠볼게요. 마지막 3코 남겨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쭉 떠서 왔고요. 마지막 3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치 이렇게 뭔가 블럭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고 자 마지막 세 코 자 마지막 세 코는 여기에 사슬 두 개가 돼 있고 딱 봤을 때 뒷걸어뜨기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 감고 뒷걸어뜨기처럼 보이는 데는 앞걸어뜨기 하나 둘 해주고 지금 사슬 두 개 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사슬에 실 감고 두 번째 사슬에 바늘 넣으셔서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양쪽에 사슬 두 개 긴뜨기 마무리 요거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똑같이 뜨시면 됩니다. 자, 사슬 두 개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편물을 딱 돌렸을 때 보이는 모양의 반대로 떠주시면 되죠. 자, 편물을 돌리니까 여기가 뒷걸어뜨기로 보이죠. 뒷걸어뜨기로 보이는 데는 앞걸어뜨기 걸어뜨기 하나 둘 자, 여기 사슬 두 개 하고 앞걸어뜨기 두 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앞걸어뜨기처럼 보이죠. 얘는 뒷걸어뜨기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뒷걸어뜨기로 보이죠? 뒷걸어뜨기로 보이는 데는 이렇게 중간에 사슬처럼 뭐가 이렇게 일렬로 가 있습니다. 그죠? 자, 뒷걸어뜨기처럼 보이는 데는 앞걸어뜨기 하나 둘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양쪽에 자,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사슬 두 개에서 돌리고, 자, 마무리는 긴뜨기로 끝나고, 그것만 하시고, 계속 이제 이 방법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편물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걸 앞으로 계속 쭉 뜨면 되는데, 어디까지 뜨시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감길 거잖아요. 그죠? 자, 단수가 추가될 때마다 이제 옆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블랭킷을 다 감쌀 때까지. 저도 일단 떠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반복해서 떠주세요. 네, 저는 모두 다 완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에 자막 처리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원래 84코를 잡았다가, 그래도 사이즈가 맞기는 한데, 나중에 이게 늘어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울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짐이 있어요. 늘어짐을 감안해서 제가 6코를 빼서 78코로 진행을 했습니다. 78코로 진행을 해서 총 몇 단을 떴냐면, 자, 단수를 보시려면, 자, 시작 부분이 여기에요. 시작 부분. 자, 이렇게 세시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39단까지 떴습니다. 자, 39단까지 떴을 때, 자, 가로 길이를 보면, 가로가 44cm가 나오고요. 세로가 27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블랭킷을 이렇게 블랭킷 포켓 겸 이게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 블랭킷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블랭킷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접혀서. 그래서 이 블랭킷 양쪽에 딱 맞게 올 때까지 뜨시면 됩니다. 손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39단까지 떴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더 뜨셔야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좀 더 줄이셔야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준은 블랭킷을 접었을 때 블랭킷이 딱 가려지는 정도, 이렇게 딱 맞는 정도까지만 떠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그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꼬리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잘라주면 돼요. 자, 사슬을 여유롭게 해가지고 지금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 사슬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잘라주시고 얘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잘 풀어주면 안 풀려요. 이 지금 만든 게 풀릴 일은 없고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당겨주면 자동으로 매듭이 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꼬리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이 양쪽 있죠? 이 양쪽을 짧은뜨기 한 단을 해주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고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미리 한쪽 면을 해서 왔어요. 자, 여기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편물은 앞, 뒤가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앞뒤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하고 빼뜨기를 해도 양면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 어떤 면에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선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뒷걸어뜨기 하면서 생기는 이제 앞에 모양이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두 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모양 이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 다음에도 얘랑 얘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 그러니까 짧은뜨기 두 개씩을 네, 칸칸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끌어와서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기 그냥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그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그 다음 얘랑 얘 사이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도 얘랑 얘 사이에 두 개를 넣어줘요. 하나, 둘. 자, 얘랑 얘 사이, 여기 아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하나씩 찌르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그 옆에도 보시면 얘랑 얘 사이 벌려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두 개가 있죠? 이 지금 줄이 가 있고 거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쭉 넣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한 코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은 지금 얘가 이 지금 얘랑 얘랑 경계가 없는 약간 반 정도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로 끝나시면 돼요. 그래서 39단을 떠서 이 짧은뜨기도 39개가 됐는데, 자, 여러분 이게 한 코 적고 한 코 많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운팅 해보시고 틀리다고 당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떴고 기둥사슬 하나 한 다음에 편물 돌려줍니다. 편물 돌려서 이제 각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계속 하시면 돼요. 빼뜨기. 자, 빼뜨기 해서 또 끝까지 쭉 가겠습니다. 빼뜨기 너무 당겨서 하시면 이 편물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자, 빼뜨기도 엄연한 스티치이기 때문에 땀 유지하셔가지고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쭉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빼뜨기 해주셨으면 매듭 하나 이렇게 지어주시고 실 끊어주신 다음에 꼬리실은 돗바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해줬지만 이제 빼뜨기 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그런데 뒤집어도 별로 표가 거의 똑같아 보이죠?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얘를 반으로 접어서 이쪽 양쪽 면을 1대1로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연결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얘를 반으로 딱 접으신 다음에 자, 첫 코, V코 모두 바늘 넣고 반대편 편물도 V코 모두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요. 실을 끌어오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같은 자리, 지금 바늘에 줄이 네 줄이 걸렸어요. V코 지금 두 줄 넣고 반대편에도 두 줄을 넣어줬으니까 네 줄이죠.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편물 V코 두 개, 뒤에 편물 V코 두 개,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계속 쭉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서 양쪽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앞에 편물 V코 두 가닥, 뒤에 편물 V코 두 가닥.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연결을 쭉 해주시면 되고 끝까지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반대편도 똑같이 해서 연결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쪽을 모두 짧은뜨기로 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양쪽에 꼬리실이 좀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을 건데요. 저는 한 가닥씩 일단 남겨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얘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으면 연결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양쪽 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블랭킷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딱 타이트하게 맞게 뜨기 위해서 이 폭을 굉장히 폭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 블랭킷을 접었을 때보다. 그래서 이게 블랭킷을 넣다 보면 이 양쪽이 조금 이렇게 들뜨면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실이 있으면 꼬리실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꼬리실을 모두 처리를 해주셨으면 그냥 돗바늘에 실을 연결을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연결했던 거 기준으로 양쪽에 1cm 정도, 이쪽으로 1cm, 이쪽으로 1cm 정도를
이렇게 조금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끝에를 조금 이렇게 오므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디에 바늘을 넣는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안 빠지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조금 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꼬리실은 이제 매듭 한번 지신 다음에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연결해줬던 걸 기준으로 양쪽으로 1cm씩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서 조금 오므려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에 모두 작업을 해줬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런, 실로 만드는 단추를 만들 거예요. 단추를 여기에다, 이거 되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요런 단추를 저는 한 4개 정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이런 데들이 구멍이 숭숭하잖아요. 그런 대로 얘를 단추를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단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바늘을 5사용 4mm를 사용을 했는데, 자, 제일 작은 바늘 집에 있으신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2.5mm가 지금 5사용으로 제일 작은 바늘이거든요. 2.5mm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단추가 크면 이 편물이 구멍이 숭숭해도 잘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 바늘, 저처럼 2.5mm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직링 하나 만들겠습니다. 매직링 하나 만들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으셔서 실 끌어오신 다음에 기둥사슬 하나. 자, 우리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 거예요. 바늘에 딱 붙여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이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8개를 할 건데 얘를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바늘이 겨우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짧은뜨기를 합니다. 하나 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개 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 했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추가 단단하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되게 말랑말랑하게 나와요. 자, 여덟 개 짧은뜨기 하셨으면 꼬리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여기 첫 번째 코,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V코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연결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실 한번 감고 어디에 바늘을 넣으냐면 지금 이 꼬리실 당겨줬잖아요. 여기 이 중앙으로 바늘을 찔러줄 겁니다. 실 한번 감고 여기 중앙으로 바늘 넣어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긴뜨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완전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긴뜨기 하나 또 실 감고 타이트하게 긴뜨기 둘 이런 식으로 이 홀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시는데 몇 개를 해주시냐면 10개 정도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실 감고 홀 안에다가 바늘 넣어서 긴뜨기 완전 타이트하게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10개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홀 안으로 바늘 넣어서 긴뜨기를 10개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될 때까지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0개 만들었고 자, 첫 번째
긴뜨기 V코. 자, 바늘 엄청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거예요. V코에다가 바늘 찌르시고 빼뜨기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짧은 뜨기로 모아뜨기를 할 건데요. 기둥사슬 하나 하고, 자, 이거 첫 번째 코 V코 바늘 넣으신 다음에 실 끌어오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옵니다. 그러면 세 줄이 걸렸죠? 자, 이 모아뜨기 할 때도 아주 타이트하게 바늘에 붙여서, 완전 붙여서 타이트하게 해서, 자, 세 줄을 모두 통과를 시킵니다. 자, 이거를 해주시면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지금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먼저 뒤집은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자,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어오고, 실 끌어오고, 그 다음 코에도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 세 가닥 모두 통과, 아주 타이트하게 실 당기면서 하세요.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오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오고. 자, 10개를 해줬기 때문에 모아뜨기를 하면 5코가 나오겠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실을 길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얘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혹시 이 홀에 구멍이 생기지 않나 보시고, 이 지금 이 꼬리실 있죠? 맨 처음 매직립 만들 때 생긴 꼬리실, 구멍 있으신 분들은 이걸 충분히 당겨주셔야 돼요. 자, 붓바늘 연결해줍니다. 방금 잘라준 실 붓바늘에 연결하셔가지고, 자, 이 꼬리실은 그냥 남겨놓고요. 자, 아무 코에나 바늘을 찔러서 얘를 붓바늘로 이렇게 오므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오므려들었죠. 몇 번 그냥 붓바늘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매직링 만들 때 생겼던 꼬리실하고 스티치하면서 생긴 꼬리실을 같이 이렇게 세게 묶어줍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묶어줘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묶어주고 이거를 총 4개를 만드시면 돼요. 저는 미리 좀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4개를 만들고, 자, 얘를 4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양쪽에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얘를 안쪽으로, 지금 얘가 바깥면이죠, 안쪽에다가 이렇게 돗바늘로 하셔가지고 얘를 달아줍니다. 자, 돗바늘 연결해서 여기 말고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건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추가 조금 단단하게 달릴 때까지 돗바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조금 막 말을 어눌하게 하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요런데 사이사이에다가 조금 찔러서 같이 잡고 떠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를 달아주고 꼬리실은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구멍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좀 빡빡하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좋아요. 이게 지금 설렁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잘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죠? 이거를 앞으로 지금 하나 달았으니까 세 개를 이 간격을 맞추셔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귀여운 단추를 모두 다 달았습니다. 자, 블랭킷을 잘 접으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쏙 넣어주면 돼요. 자, 블랭킷을 안 쓰는 계절에도 얘는 이렇게 넣어놓고 소파 같은 데다 넣으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시는 김에 이 커버도 하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쏙 넣고요. 자, 포인트는 얘가 딱 맞는 게 좋아요. 울실이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딱 맞지 않고 헐거우면 나중에 많이 늘어납니다. 나중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단추도 처음엔 좀 뻑뻑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뻑뻑하게 들어가야 나중에 이게 헐거워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추도 잘 해주고요. 요거 단추는 다른 가방에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넣으면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블랭킷을 넣을 수 있는 포켓, 주머니랑 쿠션 대용으로도 쓸수 있죠? 등받이로도 쓰세요. 되게 등이 엄청 따뜻합니다. 이게 울실이니까 가벼워도 보온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제가 원래는 블랭킷 순서가 좀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는데, 자, 이씰 세일에 맞춰서 제가 급조해서 엄청 빨리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따뜻하게 뜨개 라이프 같이 즐겨요. 지금까지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